건강기능식품기업 휴럼이 스펙상장으로 다음 달 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 이슈는 이지혜 기자가 휴럼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IPO 출사표를 던진 휴럼의 김진석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휴럼이 스펙 상장을 밝혔습니다. 일반 IPO가 아닌 건 낮은 공모가가 신경 쓰여서인가요? 저희 휴럼은 2017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원스톱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스펙 상장으로 진행한 이유는 공모가 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상장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미래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일반 상장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투입돼야 하는 많은 에너지를 저희 본연의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투자하고 싶다는 이유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펙 자금으로 확보된 자금은 공장 설비 자금과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실적을 끌어올리셨습니까? 2018년은 저희가 비록 적자이긴 해도 돌이켜보면 저희 휴럼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8년에 저희 홈쇼핑 채널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저희는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온라인 마케팅 조직을 구축하고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2018년 실적은 비록 적자가 되었지만 이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 부서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해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고수익성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개별인증액 원료를 4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개별인증액 원료란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해준 원료로 원료의 안정성이나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평가를 거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인증액 원료가 저희의 성장 동력인 고수익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4개의 개별인증액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7개의 개별인증액 신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중입니다. 네, 휴럼은 내수시장이 주였는데 IPO 이후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한다고요? 휴럼은 IPO 이후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중화권,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중화권의 경우에는 위챗 마켓, 왕웡, 콰징 마케팅을 통하여 안정적인 B2B 영업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동남아 시장은 일부 진출을 하고 있으며 TV 홈쇼핑, Q10, 라자다, 쇼피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여 한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휴럼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ESG가 기업 경영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휴럼도 예전부터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사 식물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비너지의 환경의 가치를 생각한 친환경 철학에 맞게 100% 친환경 사탕수수로 만든 패키지를 적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생분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적용된 저희 유산균 대표 브랜드인 트루락의 경우도 100% 분리배출이 가능한 친환경 인증받은 냉매 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책임에 관련해서는 휴럼이 꿈꾸는 더 건강한 사회라는 목표로 최근에 아프리카 케냐에 재활을 위한 지역민을 위해 휠체어를 보내주었으며 지역사회 내 저소득, 어르신, 미혼모,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럼에 좀 독특한 기업문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휴럼 아카데미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책 읽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성장도 도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내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휴럼에서는 휴럼 발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불편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원들이 함께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그 직무 발명 제도로 해서 이제 성과 보상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원의 성장이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업 문화 활동과 조직 활동들을 통해서 휴롬이 꿈꾸는 더 건강한 사회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롬은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건기식 시장에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식품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포착해서 고객에게 전달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의 휴롬의 차별성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밸류체인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원료 입고부터 R&D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건강식품 전문 기업이란 점이 저희 휴롬의 차별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가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정을 합니다. 휴롬이라는 건 착즙기고 이 회사는 휴럼입니다. 럼. 이 비슷한 이름에 조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요거트 유산균 등을 개발 또 생산하는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기업이고요. 많은 기업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 기업인 이슈, 현장인 이슈를 통해서 또 알려드린 이유가 이게 IPO 기업 공개가 아닌 스펙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신장에 입성한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이 기업의 제일 강점이 원스톱 시스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입고 그리고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마케팅까지 네.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도 변화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유연한 대응에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원료를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우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 주력 시장 휴럼은 내수형이었는데 이제 IPO 이후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그쪽에도 네. K 건기식 시장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조직 운영 방식을 보니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대표님이 경영을 또 하기 위해서 책 4천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M&A를 이제 하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그 빠르게 또 학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문화, 독서 클럽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 직원들의 성장 발판도 결국 기업 가치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쪽의 주요 또 제품 중에 하나 뭐 요거트, 커피 메이커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발명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 자체로 좀 발명가이기도 한데 발명 클럽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아이디어 개진, 뭐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 뭐 이런 부분으로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네. 예. 자, 뭐 기업의 또 수익 창출 외에도 ESG 등 또 가치 실현 문제도 시장은 또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IPO 이후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